최근에 우리가 많은 의사들이 로백 페인이나 오늘 충기학회에는 신경외과 의사선생님들뿐만 아니고 다른 통증을 치료하시는 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이런 여러 가지 과의 다양한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서로의 지식을 나누는 좋은 학술 대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한 강연은 코로나 치료가 아직도 효과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됐고 강연의 내용은 코로나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해부학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런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또한 무릎과 허리의 코로나 치료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강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39년에